우리 조금씩 나눠 먹을까? 뭐야? 네. 밥 먹기 전에 안 된다고 했어, 아빠가. 근데 너무 배고픈가 봐요. 안 돼. 남자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. 제가 이거 소금을 입으로 빼고 두고두고 한 번 줘볼게요. 내가 짭짤한 맛 맛볼게요. 젤리 안 돼. 밥 먹고 나서 먹는 거야. 엄마 먹어. 야, 저 같았으면 몰래 먹었거든요. 다모도 아빠 닮아서 FM이라서 절대 몰래 먹지 않아. 허락을 안 하면 안 먹고. 야, 정직하네요, 되게. 네. 와. 저 삼촌은 왜 안 줘? 여기요. 여기요. 밥 먹자. 다모야 앉아. 이제 밥 먹어. 아, 드디어. 됐다. 달걀국. 뭐야? 잠시만요. 에이, 설마. 칼질은 거의 프로였거든요. 네. 근데 너무 맛있어요. 진짜요? 진짜 찐사랑이다. 정말 신기한 게 저희 오빠가 만든 음식은 정말 못생겼거든요. 근데 너무 맛있어. 아, 근데 저거는 좀 아무리 우리가 좀 쉴드 쳐주려고 그래도 게다가 어른 거라니. 그건 좀... 아이고. 오빠 얘 계란국 너무 맛있나 봐. 뭐야? 맨날 이러는 건 아니고. 너무 맛있다. 인상 쓰는 거야 지금? 엄마는 돌 챙기고. 네. 아빠는 엄마를 챙기고. 이거 어때? 너무 맛있어. 기가 막히지? 왜 더 맛있어? 이거는 더 내 손맛이 더 들어간 거야. 나중에 한 입. 먹여주다니. 나 처음 봐. 다모야. 잘 먹네요. 다모야, 근데 계란을 많이 먹어야 돼. 계란. 계란을 왜 많이 먹어야 돼? 왜죠? 너무 건강해가지고. 큰아빠, 어? 고모, 조금만. 아빠만 큰 거야. 계란 많이 먹고. 다모도우가 아침에는 꼭 계란 한 개를 먹었으면 좋겠다. 저희 어머니께서 계란은 항상 아침에 계란후라이 하나 이렇게 항상 주셨거든요. 저는 저희 집이 그 제가 제일 커요. 제가 스무 살 때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설 명절 뭐 다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거든요. 그때 보면 사실 전부 제가 이렇게 정수리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. 저 혼자 컸다니까요. 왜? 계란 후라이 먹어서 콩나물 계란 후라이 미역국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.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된 이야기인가요 이게? 나쁜데 막힌 거예요? 계란이 최고야. 아침에 무조건? 뭐? 동그란 계란이요. 맞아. 다모 키가 지금 어떻게 되죠? 지금 한 110이 조금 넘어요. 110. 큰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상위 1%라 그러죠. 진짜 달걀 때문인가요? 달걀, 미역국, 멸치는 빠지지 않아요. 일단 이 세 가지는. 보여주네요. 계란 무슨 색깔인지 알아요? 계란? 무슨 색깔이더라? 흰색이었나? 흰색이랑 노란색이 노란색은 동그랗고 흰색은 노란색 뒤에 여기 이렇게 쭉 동그라미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이그잭틀리. 네. 이그잭틀리 뭐야? 정확하다. 정확하냐? 아무야 근데 너 빨리 먹어. 지금 이제 가야 돼. 너 치카치카하고 5분 있다가 이거 다 치울 거야, 안 먹으면. 알았지? 다모야. 오늘 패드 금지야. 왜요? 다모가 너무 패드만 보면서 밥 안 먹어서 아빠가 오늘 그렇게 정했어. 그러다. 저 밥 먹는데요. 패드, 이제부터 끝. 어머. 불호령이 떨어졌네요. 오늘은 그만. 그만. 패드 없어도 밥 먹을 수 있어. 아빠랑 엄마랑 이야기하고 서로 재밌게 웃으면서. 다모는 많이 컸어 이제. 알았지? 할 수 있다.
패드는 이제 그 요즘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느 식당에 가도 다 아이들 핸드폰 아니면 패드를 보고 있고 결코 좋지 않은 걸 부모가 알면서도 그냥 그날의 편리함을 위해서 육아의 수단으로 근데 결코 좋은 육아의 수단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